네, 안녕하세요. 털가게 아저씨 타짱입니다. 자, 전편에 이어서 2탄 하자 발생률 0%의 비밀. 자,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 돌리컷 한 이 끝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부분 어떻게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뭐 이거 옆에 타일 세우고 위에 붙이고 돌리컷 붙였죠. 자, 하지만 제가 이거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. 아, 이래서 하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구나. 자, 여기 타일을 붙일 때 이쪽 바닥 타일을 먼저 붙였어요. 그 다음에 이 위쪽 타일을 붙였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옆면에 미장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윗면에 미장을 끝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일을 붙이면서 마감을 쳤어요. 자,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. 돌리컷 코너 부분을 시공하기 위해서 장작 띄엄띄엄이지만은 3일의 시간이 걸렸어요. 제가 이걸 보면서 기술자한테 물어봤죠.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하자가 난다는 거예요.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게 급하게 시공을 하다 보면은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,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어느 거를 먼저 하고 어느 거를 나중에 하고 어떻게 밥을 미리 채워놓고, 이 순서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순서에 입각해서 시공을 한다면은 절대로 하자가 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도 안에 밥이 확실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자가 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타일 시공은 급할수록 하자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. 순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부자재를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면은 하자율이 0%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 영상은 단차가 맞지 않을 때 어느 정도 맞추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탈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